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 내일 종일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의 시황을 뭐 해드리질 못했네. 정신없이 지금 뭐 하루 종일 그냥 내일 종일 방송 때문에요. 무료 종일 방송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잠깐만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조정했던 수소차들이 오늘 어제 우리 의원들한테 수소차가 조금 이제 반등을 시작했나 보네요. 그랬더니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인들의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투자 집계를 잠깐 보고요.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유료 방송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보면 아침 내내 지금 매도를 하다가 시간대를 보시게 하고요. 아침 내내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를 계속 팔고 있었고요. 코스닥은 11시부터 갑자기 매수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끌어올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코스피 같은 외국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막판에 코스피를 끌어올렸죠. 코스닥은 계속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아침부터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다가 코스피를 막판에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 한번 보면 투자 집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을 보면 매매 종합을 보면 오늘이 이 투자 집계에서 매매 종합을 봤더니 기관이 좀 매수가 담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가들이 많이 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저희 종목은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외인들이 사주거나 기관이 사줄 때는 많이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사줄 때는 잘 안 올라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수하는 그 차원이 꼭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주 위조로 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강하게 급등한 종목은 뭐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간 종목이 오늘 뭐 휠라코리아는 뭐 날라갔죠. 제가 이거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여러분 못 사죠. 무서워서요. 제가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도 여기서 이미 올라가는데 500원 건다고 이미 가르쳐줬는데도 무서워서 못 사죠. 오늘 뭐 7%가 넘는 강력한 수익으로다가 신고가를 했고요. 지금 벌써 이게 300%가 넘어갔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미 안경 보면서 신라를 계속 좋다 얘기했는데도 이걸 못 들고 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무슨 종목이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얘도 마찬가지 오늘 강력히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무섭게 나갔죠. 다 300%가 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급등 나가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사요. 왜 무서워서 못 사요? 그냥 사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그냥 사시라니까 오늘 신고가 내버리죠. 여기서부터 사면 이게 40% 나갔는데요. 이게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앞으로 갈 일이 더 많다. 그냥 사라. 그래도 두려워해요. 그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제가 그냥 사라고 그랬는데도 상하프론테크 이미 제가 무료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벌었죠?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해줬지요. 시황을 때마다 지금 여기서 3%대 사라고 그랬더니 전문가님 못 샀습니다.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걸어놨다가 도망갔어요. 그냥 사래. 어제도 제가 그냥 사. 그죠? 뭐 두려우면 100만 원만 사 일단. 그 다음에 조정하면 또 사면 되지. 아직껏 무슨 겁슬래냐 그랬더니 역사적 고점을 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는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가서 바닥에 있는 종목만 뒤따 사요. 마인드를 좀 바꾸라. 바닥 마인드를. 그 월급쟁이 마인드다. 사업가 마인드로 바꾸면 수익이 달라진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파트론을 샀습니다. 재밌습니다. 안 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건 이제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죠? KCI. 제가, 그냥 사요. 괜찮으니까. 오늘 딱 나가니, 얘만 나갔나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뭐, SPG도 오늘 뭐, 뻥 나가고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바이오 종목을 우린
주 전공이 아니지만 한올바이오, 한스바이오 이런 것들은 다 들고 있지만 그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신고가 형제네가 연일 삼양식품도 계속 가고 있고 신대양 재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역시 수소차가 가면서 이렇게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죠. 그죠? 반도체 무슨 얘기를 해줬죠? 중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폭망했다. 따라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신경을 써야 된다. 누가 나가는가요? 엄청나가죠. 이미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고가 이제 연일 나가고요. 아, 정말 무섭게 나가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고 우린 산게 누구 샀다? 유니테스트. 예, 봐요. 제가 뭐 지금 유료원들이 지금 계속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그죠? 물론 이제 오늘 알테오전도 신고가를 나갔지만. 그죠? 왜 이렇게요? 강하게 가고 있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예,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수백 프로 나서 내일 계좌를 한번 보여줄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이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다 나와. 계속해서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뻥 나갔죠. 아, 이 기가 막힌 자리에 또 사줬죠. 추가 매수. 이 지금 어디서부터 산 거예요? 2010, 예, 6년부터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건데요. 매일 제가 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예, 매수 들어가서 지금까지 매도하는 거. 여기서 추가 매수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나갔나요? 지금 아마 400미프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팔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없을 거요. 엄청납니다. 그죠? 이거 얼마예요? 벌써 이미 350% 났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실제로 2015년에 산 5천 얼마에 산 사람이 우리 유료원이 있습니다. 이건 조만간 내일 예, 5천 얼마인가요? 이거 엄청 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주식을 사서 들고 가는 방법을 모르면 끊임없이 큰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죠. 아, 이것만 아니야. 지금 뭐 정신없이 나갑니다. 뭐 파트론도 나가고, 아유, 더 보이디까요? 예, 빅데이터 종목 아프리카 TV.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난리야. 저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가죠. 실제 내일 계좌에, 그래서 이거 계좌를 보여줘도 괜찮은 건가? 고민입니다. 예. 예, 내일 이거 제목을 갖는데요. 실제로 계좌가 있나요? 자,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계좌가 있나 없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다 나와. 뭐요, 이거? 예, 280%. 그죠? 에코마케팅 99%. 위닉스 84%. 다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일진다이어, 아프리카 TV, 뭐, 한올바이오 파마, 상하프론테크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늦게 산 사람, 싸게 산 사람, 뭐, 그죠? 다 틀리게. 강력하게 이렇게 보유하고 큰 수익이 날 때까지 들고 간다.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먹어도 여러분 대박이다. 정배열에서 정배열을 꺾고 여기까지만 갔어도 여러분 대박이에요. 또 네. 오늘 신라가 나가면서 300% 날라가고요. 그죠? 아직도 신세계 인터가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이렇게 못하면 그러면 요즘에 또 바닥에서 지금 연일 급등하는 종목이 또 있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한국단자. 어우, 이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계속 나갑니다. 얘가 그런 게, 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팔지 못하게 하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 크레더블이 얼마나 나갔을까요?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이에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럼 다 올라갑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렇지만 기업이, 요즘에는 사볼 종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방탄소년 질문했을 때 종목 진단에서 뭐라고 그랬죠? LB 세미콘. 뭐라고 그랬어요? 강력 보여라.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방탄소년 꼭 관계없다. 방탄소년이 돈을 벌든만 자회사가 뭐100% 자회사가 방탄소년에 투자한 것 때문에 얘가 급등 한번 나갔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 전문가님, 여기서 질문을 저한테 했었죠. 걱정하지 말고 강력 보유해라. 좋은 종목을 왜 파냐? 오늘 봐봐요.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 올라가잖아요. 이 반도체 기업으로 실적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강력 보유해라. 함부로 흔들리지 말고 갈 때까지 들고 가라. 오늘 157억, 100, 올해 또 126억인데요. 4, 4분기까지 어떻게 됐나요?
실적을 안 본다고요? 저는 무조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봐야 부실 기업을 안 만질 수가 있어요. 부실 기업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깡통이에요. 자, 274억을 냈습니다. 그럼 원래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어떻게 한다?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차트쟁이 아닙니다, 저는. 예, 기본적 분석가입니다. 다 물론 차트를 동시에 봅니다. 그것을 뭐라 하다? 윌리엄 오닐이 하는 퓨전이라. 100 얼마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어이, 저도 까먹었네. 공시정보를 다시 가볼까요? 자,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고 강력하게들 274억. 그럼 얼마가 난 거예요, 도대체? 에? 274억이에요. 그럼 126억이면 얼마예요? 148억. 아니, 148억이 났으면 4.4분기가 작년에 34억인데 몇 배가 난 거예요? 네 배가 난 거. 아니, 이렇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죠?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폭등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아니, 이제 정배열 시작하는데 뭘 팔아요? 정배열이 끊어질 때까지 강력하게 보유하라. 어떻게 해요? 귀도 막고 고집스러운 노세가 가는 방향으로 그죠? 들고 가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예요. 뭐 이격 났다고 이제 전고점 돌아왔으니까 이격 났다고 조정해서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큰 수익 먹습니까? 요거 먹으려고 주식합니까? 우리 이 휠라가 들고 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들고 가나요? 예? 휠라 코리아 이런 게 들고 가는 걸 봐봐요. 무섭잖아요. 왜 팔아요? 예? 이게 뭐 상하프론 됐고 이거 들고 가는 거 봐봐요. 이거 계속 들고 가잖아요. 다 나와 들고 가는 거 봐봐요. 수백 프로 나도 그냥 들고 가잖아요. 팔긴 뭘 팔아요. 오늘도 신고가 행진 이렇게 나가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 이게 뭡니까? 수백 프로를 먹을 정도로 먹을 줄 알아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맨날 잔챙이 먹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종목이 안 가더라도 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포트가 살이 찌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피터 린치가 자기 자신도 열 종목을 만약에 매수해서 가면 두 종목이 어떻게 텐베거를 가고 나머지 4 내지 5개 종목은 그저 그런 수익을 하고 두 개는 형편없는 수익이었다. 실제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는 3년이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커지더라.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유련들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봤어. 2, 3년 지나가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를 시작한 게 2015년 1월 29일 날 했고요. 1월 29일 날. 그 다음에 2019년 8월 15년 8월 17일 날 유리온을 받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예, 다시 엑스원에 와서 8월 7일, 8월 6일, 8월 7일 날 런칭 방송을 해서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죠. 자, 그럼 과거에서 사서 지금까지 들고 온 것을 끊임없이 유료원들한테 가르치고 수익 나서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백 프로씩 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릴 때 우리는 더 사서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배터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고수익이 나고 내 포트가 못 가는 종목이 있어도 기다릴 수가 있죠. 다만 조건이 뭐예요? 장기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부실 종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무 분석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다, 아, 이게 뭐예요? 가다가 추세 이탈 잘라야 됩니다. 가다가 추세 이탈 또 잘라야 됩니다. 가다가 추세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다고요?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정석으로 배워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역시 그죠? 잔치에서 아유 이런 들어왔는데 전문가님 다닥다닥 종목이 무슨 양 종목백화점을 만들어서 들고 와가지고 그냥 한 주 사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물론 돈을 못 벌 수는 없어요. 벌지요. 시장이 상승하면. 그러나 큰 수익은 영원히 못 낸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수익, 이게 올라가면 저게 떨어지고 저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고 결국은 뭐 큰 수익 못 내고 그냥 쩔쩔쩔쩔 매다가 하이 우리 유로는 진짜 답답한 게 이게 뭡니까? 진짜 5년 동안 보유했는데 콤텍 시스템을 사가지고 예? 고생을 있는 대로 하고요. 이게 뭡니까? 간 게 뭐 있어요? 이게 다 부실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업이익 하나도 못 내고요. 5년 동안 보유했는데 수익이 뭐 여기서부터 이게 뭐 5년 동안. 또 하나가 뭐죠? 에코 뭐죠? 에코 플라스틱. 이거 마이너스, 이거 뭐요? 이거 5년 동안 보유했는데요. 마이너스 43%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수익을 내요? 다 돈도 못 버는 기업들이잖아요. 돈 잘 버는 기업이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돈을 못 벌고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고 상승을 간다고요? 실적이 부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가야 끊임없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야, FNF도 보시죠. 아이고 제가 이걸 사준 지가 벌써 여러분이 이걸 안 배우면 자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갔죠.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시장이 대폭락이 나서 아우성 쳤는데도 또 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한 건데 2016 여기 바닥에서부터 매수해가지고 계속 또 박스 돌파 또 사라 박스 돌파 또 사라 여기까지 들고 와서 이것만 정배열만 딱 잘라먹어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도 대박난다는 거예요. 추세 이탈만 안 하면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도 대박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지켜요. 다 여기서 잘라버리고 여기서 박스권에 안 가니까 에이 종목 안 가나 보다. 참 이게 안 몇 개월 동안 안 가는 거예요. 주식이 가겠어. 댕강 잘라버렸더니 확 도망가버리고 댕강 잘라버렸더니 또 박스 돌파하고 실제로 우리 유리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트론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템플턴이 사죠. 아, 자, 사요. 좋은 자리잖아요. 돌파 나갔으면 눌렀습니다. 추가 맸습니다. 또 샀습니다. 돌파 나갔습니다. 박스 돌파하면서 또 나갑니다. 박스 돌파하면서 또 나갑니다. 아유, 오늘도 사라 그러는데 이게 못 사요. 왜? 너무 올라갔다고. 그게 무슨 수익이 나요? 박스만 걸렸다 그러면 더 사라. 아직 갈 길 멀다. 얘가 왜 그렇게 가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느냐. 얘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주가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그냥 간다고요? 수급이 왜 들어옵니까? 실적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그냥 폭발하니까 엘비스만큼 팍 나가 얘도 펑펑 뛰는 거예요. 이 신세계 인터 다 휠라스 그저 코리아 예, SPG 다 한번 뒤져봐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실적은 주가를 어떻게 한다? 춤추게 한다. 단기 급등하는 종목 아니고는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다 실적이 뒷받침돼야 주도주로 가고 멀리 멀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대박을 주는 거예요. 다나와를 한번 볼까요, 그럼? 야, 다나와 너 실적 부진하냐? 네? 실적 부진하니 신고가를 내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까? 애가 실적 부진한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85억, 152억, 202억 미쳤잖아요. 돈을 보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차트에 매달릴 거예요? 그럼 차트에 매달리면 갔다가 어떻게 해요? 갔다가 이격 났다 자르고 갔다가 이격 났다 자르고 갔다가 아니 20일선 60일 깼으니까 추세 이탈 추세 이탈 뭐 맨날 추세 이탈로 다 잘라야지 그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주구장창 들고 가서 예, 400%를 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전국에 글쎄 이렇게 전문가가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걸 갖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 중이라서 급히 지금 방송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무료 방송, 종일 방송이니까 엑스원에 오셔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정보를 어떻게 들고 가는지 또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구독을 신청해 주면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하고요.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